걱정하지 말아요. 괜찮아요. 문자가 생각보다 많이 힘든가 보다. 그러게. 앞으로도 걱정이다. 참, 사람이 이기적인 것 같다. 뭐가? 솔직히 난 은자보단 내가 더 걱정이다. 우리 말하는 거야? 우리도 순탄하진 않겠지. 야, 그래도 은자도 해내는데 우리가 못 해내면 되겠냐? 안 그래? 하여튼 너 씩씩한 건 그래서 싫어? 그래서 좋다. 왜? 그럼 된 거지 뭐. 아이고. 아니, 당신은 지금 책이 눈에 들어와요? 왜? 또 무슨 소리 하려고? 정아 얘는 말도 안 하고 어딜 간 거지? 걔가 지 동생을 얼마나 아끼는 애예요. 우리만큼이나 상심한 것 같아서 정아도 걱정스러워요. 엄마! 아빠! 정호 왔나 봐요. 응. 옷차림이 돼서 죄송합니다. 잘 봐주십시오. 뭐야? 아니, 니들 이거 못하는 짓이야? 일어나지 못해? 저 이제 정식으로 부부가 됐습니다.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. 너? 정재 너 정말? 엄마, 말해봤자 목만 아파요. 정말 내가 기도 안 막혀서. 두 사람 앉아라. 아, 여보, 아빠 어디를 앉혀요? 그래. 두 사람 혼인신고한 거는 내가 봐서 알고 있어. 그래서 이제 부부라고? 예. 정말 이렇게까지 해서 죄송합니다, 아버지 어머니. 죄송이고 뭐고, 정재는 나 좀 보자. 가만히들 좀 있어요. 저희 들어와 살겠습니다. 뭐야? 점점? 앞으로 저하고 저희 집사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래. 두 사람이 법적으로 정식 부부라고 하니까 헤어지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을 테고 이혼해라. 아버지. 상처들 더 받기 전에 이혼해. 죄송합니다. 노여움 푸십시오, 아버님. 아가씨, 이건 죄송하고 안 하고 화를 내고 안 내고가 문제가 아니에요. 그 도대체가 내가 100번, 1000번 물러나 생각하려고 해도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일이에요? 이렇게 되먹지 못한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. 정재가 젊은 혈기에 그러자고 한다고 해도 아가씨라도 말렸어야죠. 어떻게 결혼식도 안 올리고 혼인신고를 해요? 정말 입이 열 개라도 들을 말씀이 없습니다. 얼마나 낙담하셨을지 저희도 모르지 않습니다. 하지만 아버님, 이렇게 결혼하는 저희 마음도 조금만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? 제 마음도 정재 씨 마음도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. 그럼 하지 말았어야죠. 내가 내 아들만을 위해서 반대한다고 생각하나? 이 결혼이 아가씨한테는 좋을 것 같아서? 그런데 부모가 반대한다고 그 부모 이겨보겠다고 이런 짓을 해요? 내가 지금 아가씨하고 자식 놓고 힘 자랑하는 줄 알아요? 그런 게 아닙니다. 정말 그런 게 아닙니다. 자신 있어서 그랬습니다. 정재 씨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고요. 어머님, 아버님께 귀여움받는 며느리가 될 자신이 있었어요. 빨리 그런 제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. 정말입니다.
제발 절 믿어주세요. 제발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. 얼마나 정재 씨가 어머님 아버님께 귀한 아들인지 그것도 모를 바보 아닙니다. 남들이 저희를 볼 때 객관적으로 제가 모자라다는 거 그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자신 있습니다. 기회를 주세요. 그래도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요? 기회를 줬는데도 아니면 제가 물러나겠습니다. 당연히 물러나야죠.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줄 몰랐다.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? 미안해 엄마. 이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말 일이야? 네가 한 일이 지금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황당한지 너 아직도 잘 모르지?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도 모르지? 그게 네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거라는 거 너 아직 모르는 거야? 누나 제발 그만 좀 하라고. 우리 결혼했어. 내가 바본 줄 알아? 아무 생각도 없었을까 봐. 다 행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행동이야. 너만 똑똑한 줄 알아? 그래서 네 판단만 옳은 줄 아냐고.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 때는 어딘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해봐? 다들 저기 집애가 너한테 그만큼 해를 입힐 걸 보이니까 그런 거라고. 누나 그만 좀 하라고! 다들 목소리 낮춰. 어떻게 된 게 온 집안 사람들 목소리가 다 담을 넘어 들리게 해? 집안일 온 동네가 다 알게 하냐고. 피곤할 텐데 두 사람 올라가 자라. 아니, 여보. 아빠. 나도 피곤해서 일찍 자야겠다. 여보. 여보. 무슨 말이에요?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? 이미 정식으로 부부인 사람들이야. 아 그걸 따로 재우란 말이야? 아, 그럼 정재가 집안에 있겠다고 하겠어? 그렇다고? 당분간이야. 네? 당분간만 속는셈 치고 기회를 줘보는 거야. 당분간이요?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당장에 어떻게 결론이 날 수 없는 일이 아니야. 당신도 당분간 마음 편하게 생각해. 지나간 일 가지고 자꾸 대놓여봤자 몸만 상해. 그래도 그렇지 난 그 꼴을 못 본단 말이에요. 당분간이라고 했잖아. 정말 당분간이에요? 와 정재씨 방이 이렇게 생겼구나. 보니까 좋아요? 네 아주 좋아요. 방도 꽤 큰데요? 우리 둘이 살만은 하죠? 그럼요. 우리 정말 잘해봐요. 이제 그럴 수 있죠? 그럼요. 아, 지금 나 말이죠?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. 알아요? 저도 그래요. 아유, 치, 놀고들 있네. 언제까지 그러는가 두고 보자. 내가 가만둘 줄 알아?